버추어 플러스 머신의 버튼 불빛 패턴 안내. 버튼이 빨간색으로 두 번 깜빡인 후 주황색 불빛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수기능 선택 모드에서 아무런 기능을 선택하지 않고 버튼을 눌렀을 경우 나타나는 불빛 패턴입니다. 특수기능 선택 모드에서는 세 가지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아래 방향으로 한 번 누르면 디스케일링 기능이 선택됩니다. 두 번 누르면 머신 내부의 물 비우기 기능이 선택됩니다. 세 번 누르면 머신 초기화 기능이 선택됩니다. 기능 선택 후 마지막으로 커피 버튼을 한 번 눌러야 해당 기능이 실행됩니다. 특수 기능 선택 모드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버튼과 레버를 동시에 3초 이상 누르면 실행됩니다. 특수 기능 선택 모드에서 나오고 싶다면 레버를 아래 방향으로 3초간 눌러 전원을 꺼줍니다. 다시 머신을 사용하려면 머신의 전원을 켠 후 예열 완료 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두 번 깜빡인 후 주황색으로 변하는 경우 특수기능 선택 모드에서 기능을 선택하지 않고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수기능을 선택 후 마지막으로 커피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해당 기능이 실행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최적화된 커피 머신으로 매 잔마다 최상의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